되찾을 인생의 봄.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. 얼마 만에 오셨더라? 네? 얼마 만에 오셨더라? 안 왔대. 여기 대충 될 때도 안 왔지. 올 일이 없지 않아서 괜찮으니까. 17년도에 10월에 수술을 하셨고 11월에 마지막 18년도 1월에 마지막으로 오셨었구나. 거의 막 5년 만에 오셨네요. 네. 오늘 보니까 상태는 아주 좋으시던데. 그 이상 없어요. 제가 뭐 사용하는데. 잘 쓰셨어요? 네. 괜찮지요. 뭐 만족하니까. 수술하고 많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? 네, 그런 거 없었어요. 그런 건 난 모르겠게 되었네. 주관적이에요. 그건 많이 아픈 겁니다. 길이를 보니까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셨구나. 거의 매일 하셨어요? 매일 갖고 저기 하는 거예요, 그냥. 심심할 때. 잘하셨네. 사용도 많이 하고. 보통은 여자들이 못 알아챈다고 하던데 어떠셨어요? 몰라요. 몰라요? 네. 왜냐면은, 낭심만 안 건드리면 모르지, 절대. 낭심만 안 건드리면. 낭심 건드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나요? 근데 있어, 있는 것도. 근데 이제, 다음에는 좀 이렇게 감각이 올 것 같으니까, 내가 그걸 안다, 그렇게 하고 있지, 한편으로는. 그래서, 여태 했는데도 아는 사람 없더라고. 연습을 꽤 오래 하셨는데, 좋네요. 5년이나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, 수술 받기 전에 제일 불편하신 게 어떤 거였어요? 그냥 뭐 나는 원래 좀 사정도 빨리 오고, 오래 못 가니까, 그런 게 이제 만족하니까 더 이상 뭐 바랄 건 없을 것 같아요. 원래 수술 전에는 사정도 좀 빠르고, 오래 지속이 안 되고 그랬는데, 되니까 이제 괜찮다. 지금은 뭐 내 맘대로니까 이제. 내 맘대로니까. 하시기 잘 하셨어요? 네, 잘 했어요. 아이고, 근데 저 사람, 아주 그냥 그, 뭐라고 그럴까? 한 1년 전부터 내가 얘기를 했거든. 누구한테는 얘기 안 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했더니, 저도 이제 하려고 하는데, 아, 1년 지금 고생한 거야. 뭐 안 된 일 본 데가 없어, 저 사람은. 하여튼. 그래서 내가 했다니까, 이제 이런 건데. 이게 여자들은, 여자들이 제가 수술하는 거랑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게, 유방학대 있잖아요. 그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근데 여자들은 너무 잘 보이잖아요, 이게. 옷을 입으면 탁 태가 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유방학대 뭐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? 이랬는데 아니더라고. 50대, 60대도 하더라고요. 그치? 근데 거기들은, 하란 얘기를 안 해. 근데 너무 눈에 보이니까 물어봐서 쫓아가서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랑 좀 분위기가 달라. 근데 이건 수술해도 수술 표가 못나. 나는 어디를 했는지도 모르겠더라. 그게 저희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이나 후나 막 티가 안 나야 사실은. 표가 하나도 안 나죠. 그게 잘한 거예요. 어떻게 했든 난 뭐 알려고 하지도 않지만 모르겠고. 아무튼 간에 5년 만에 뵀는데 아주 잘 돼 있네요. 네. 좋습니다. 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아예 고맙지만 내가 여기. 그래서 발기가 좀 되세요? 아직도 어떠세요? 네? 발기가 좀 되세요? 근데 그런 건 뭐 아직 확실한 건 모르지만은 헐적에 조금은 되는 것 같아요. 헐적에 조금은? 새벽에는 어떠세요? 네? 새벽에. 아,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건 조금. 조금? 예. 네. 옛날에는 되신다고 하셨었거든요. 옛날에는 되는데 지금은 뭐 이제 나이가 내일모레 80인데. 얼굴은 그렇게 안 나요? 저는 뭐 운동을 무척 해요. 운동을? 지금도. 네. 몸을 벗어보면은 아까 보니까 젊은 애들 되게 잘 잡혀 있으시더라고요. 네. 근육끼리 완전 체육관 같아. 하고 집에서도 하고. 그래서 몸이 좋으셨군요. 젊게 사신다. 좋습니다. 예, 네, 고맙습니다. 시간 내줘 감사합니다. 잘해줘서 고맙고. 네, 말씀을. 예예. 들어가세요. 네.